언젠간 슈퍼개미 잘 다녀왔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그래. 애들이 나 안 찾았어? 어? 찾았지. 찾았어? 어. 그래. 저기 저 우리 큰애가 뭐래? 아빠 왜 안 오냐고. 어? 이러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 자기가 애기한테? 어. 그랬더니? 어. 아빠? 아빠 저 명의 이전은 상속 절차는 밟고 가냐고. 뭐라 그랬냐면 지갑은 두고 가셨죠? 야! 삼성페이! 핸드폰! 어? 어? 삼성페이 요즘 누가 어? 지갑에 어? 핸드폰 갖고 다니지. 삼성페이 아빠 샀어. 갤럭시 S10E 어? 아, 너무 좋던데. 어? 저기 어? 이거 저기 진짜 아빠 저 자전거 탔던 절벽으로 떨어지면 아빠 명의 이전아! 잘 다녀왔어요. 어, 뭐 잘 다녀왔어요. 아, 너무 즐거웠고 아 좋더라고요. 한 번씩 가. 난 이제 4월에 한번 가고 여보 10월에 한번 가야겠어. 알아도 뭐라고? 알아도 자 장이 어저께 막 봤더니 급등했더라고. 급등한 것도 있고 야 이거 티슈진 어 코롱 생명과 이거 진짜 우리 옛날에 우리 관절에 티슈진 맞으면 막 노인네도 막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닌다 그랬는데 어제 봐봐 한 과목 맞고 오늘 지금 17% 빠지잖아. 와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진짜 이거를 진짜 이게 몰빵 쳤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레버리셨으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고 레버리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는. 아니 그냥 계좌 빵이 아니라 점 맞았잖아. 못 팔았잖아. 오늘 그 다음 더 빠졌잖아. 그럼 증권사가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단 말이야. 레버리지 양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 들어와. 그 우리가 이제 이래가지고 메꿔야 돼.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단일 판매 약고 예를 들면 종근당 같은 데서 종근당도 애로 많거든. 걔네 저 임상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어.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 엎어져도 발 하나 잘리면 다음 팔하고 다음 다리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걸로 싸우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몸통 목이 딱 날아간 거지. 근데 나도 이 회사를 코스행을 갖다가 매매를 했었어. 근데 일부를 해놓잖아. 그러면 이제 좀 기스 나고 하면 주식 이런 거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바이오를 안 하는 거. 바이오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게 너무 불명확해. 근데 예전에 봐 바이오 티슈진에 대해서 아 나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딱 하나야.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네가 몰라서 그런다. 난 박사급으로 공부했는데 박사 한 50명 만났네. 하여간 뭐 혹시 저 티슈진 때문에 손해본 형들 있으면 힘내고 주식이 그런 거예요. 다시 또 용기 내서 일어나야지. 아니 우리 형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 없잖아. 없잖아. 우리 형들 다 똑똑한데. 그럼 바이오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텐데 투심이. 뭐 오늘 나이백도 그렇고 좀 저거네요. 셀트리 오늘 폭등하네. 셀트리오 봐. 이제 딱 바이오 이제 셋 다 죽었다면서 셀트리온 여기서 어? 선물 매도 쳐면 또 죽는 거야. 쎄다니까. 이거 쎄다니까. 봐. 뭐 들어왔어? 국민연금 오히려 지분 늘렸네. 셀트리온. 이런 데니까. 이 형들 센 사람들이야. 그게 있어. 네,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내가 생명의 위험에. 난 소중하니까. 난 오늘 뭐 저거 하고 그리고 오늘 뭐 호 이거 할 거 없나? 무슨 호 한다는 뭐 없나? 오늘 뭐 이것저것 다 팔았어요. 저는 오늘 산 건 없고 또 팔았어. 오늘 뭐 팔았지? 오늘 풍선 봐. 풍선 또 오늘 풍선 또 먹었어. LT 백현 팔고 좀 오른 거 수익 난 거는 막 그때 막 팔았는데 4만 에톡스도 조금 더 팔고 풍선 3만 950원에 또 팔았구나. LNG 주식 좀 오늘 급등한 거 또 조금 더 줄이고 오르는 거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아 오늘도 장이 좋잖아. 오늘 내 거는 오늘 뭐 별로지만 또 현금을 마련해놔야 또 이제 운신의 폭이 있으니까 또 팔아놓고 또 기다리는 거지. 지금 소옥션도 개폭락인데 또 타이밍 봐야 되고 하는 게 시장 안 좋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뻔하지. 다 알, 아니,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를 다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봐서 그때 샀다가 오르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잘 몰라. 알잖아. 여보, 쿠쿠음식수 자기가 팔아 마라 했는데, 어? 오늘 또 팔 빠지잖아. 빠져? 빠잖아. 그때 또 팔고. 아, 우선 현금 들고 있으면 기회가 와. 워렌 버핏 형이 그랬어. 방망이를 막 휘두를 필요 없다고. 어? 난 아니지. 막 휘두르지. 막 휘두르다가 몇 개 맞고 몇 개는 안 흔들리고. 지금 뭐 아직도 물린 것들 있는데 역전해야지. 대한약품종 올라오나? 뭐 장이 뭐 그냥 뜨뜻 미지근하네. 뭐 급등 나올 것도 아니고. 아즈캐피탈 이거 끝도 없이 날아가네. 아 진짜 이거. 아, DK랑 도로 반등하네. 근데 기다리면 다 와. 기다리면. 또 오늘은 양봉 떴고 오늘 좀 날이 애매하니까 또 괜찮을 달 좀 늘리면 되지. 근데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려고. 아니 우리 상반기 그래도 수익 난 것들 있잖아. 좀 챙겨놔야지. 우리 올해 목표는 얼추한 것 같은데? 올해 목표는 뭐 결산 해봐야겠지만 올해 목표는 얼추한 것 같아. 하반기는 뭐 그냥 쉬지 뭐. 자동차주들도 좀 반등하는 것들이 있네. 자동차 좋아지나? 어떤 형이 그러던데? 현대차 겁나 좋다고. 내가 현대차 좀 안 좋게 그 라이브 방송 했더니 현대차 미국에서 겁나 판다고. 아니 그럼 내기하자 그러더라고. 아 형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잘 판다 안, 여보 잘 판다 안 판다의 기준이 뭐야? 어? 그건 느낌이야 느낌. 매 월 초에 월간 판매량은 현대는 우리 그 데이터가 다 있어. 내수 판매량, 중국 판매량, 미주 판매량, 국가별로 뭐 몇 대 얼마나 팔았는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차가 3월에 38만 9천 대 팔았어. 우리 숫자로 얘기해야 돼. 우리 저 사실은 투자자들 만나가지고 잘 돼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 힘띠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존중은 다 해드릴. 아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아이씨. 이렇게 데이터를 애우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왜 안, 오늘 현대차로 때우자. 현대차 씨 날 안 불렀어 소나타. 현대차가 내가 그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망할 거라고 막 얘기했나 봐. 아니 근데 뭐 그 정도는 그렇게 막 폭 이렇게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망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쇠락한다는 거야. 쇠락한다. 예전에 이건 회장님 그랬잖아. 구멍 가게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잖아? 그렇게 규모가 크면 사실은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현대차의 지금 가장 급박한 문제가 뭐냐면 중국 시장 쪽이 개박살 나고 있어, 중국이. 어? 그때 사드 그때 이후로 해서 막 안 팔린다고 하잖아, 사드 때문이라고. 근데 나는 사드 때문으로 생각하잖아. 사드는 그냥 구실이야. 그 시점에서 그쯤에서 중국이 한번 안면몰수 할 때가 온 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누가 좀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때 내가 딱 얘기해가지고 얘를 딱 보내지 않고 지켜보잖아. 딱 구실을 찾잖아. 그게 사드였던 거야. 나 예전에 카페에서 잘린 거 정지 먹은 거. 그게 사실은 구실이 없는데 그렇게 자르니까 본인이 지가 지우잖아. 지가 지우잖아.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말실수를 딱 했어. 뭔가 막 욕을 했다든지 뭔가 막 뭐 저걸 했어. 그때 잘랐어 봐. 그럼 내가 말을 못하지. 그게 사드였던 거야. 근데 사드도 솔직히 뭐 좀 어거지지. 한 5도 6도는 돼. 5도 6도 정도 돼야 되네. 이게 아재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형들. 아, 저 아재 새끼. 그래서 왜 그때냐. 그때 반도체나 이런 거는 가만뒀어. 왜냐면 지들이 아쉽거든.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문화 관련된 것들 깎고, 관광 같은 거 깎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자동차였어. 난 자동차가 타겟이었다고 봐, 처음부터. 처음에는 제발 좀 와주세요 했는데 이제 합작해서 이제 안단 말이야. 현대차의 수준이나 이런 걸 안단 말이야. 많이 뺏어왔잖아. 그리고 내장 만들고 이제 단차 맞추고 차 만드는 이제 양산 기술을 가져왔단 말이야. 이쯤에서 때가 됐다 보내야 된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나 가할 수 없잖아. 그때 이제 쓱 사드를 핑계 해가지고 한 거지. 그래서 현대차가 설비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 지금 중국 쫓아가는 뭐 화신이나 지금 중국 쫓아간 애들 막 서현이 형 막 이런 애들 그거 설비 투자 막 조단위 투자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 밑에 협력사들도 그렇게 투자했다니까. 근데 봐봐. 현대가 올해 중국에서 8% 신장으로 잡았어 목표를. 8% 지네트 더 판다 그랬다고 IR에서. 지금 동해판매 선매배 두 자리 숫자로 지금 다 개박살 났다니까 YOY로. 전년도보다 막 10% 막 15% 이렇게 막 못 판 거야. 더 떨어진 거야.
그게 설비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 정도 떨어지면 엄청 작살나는 거야. 그럼 재고도 줄면서 현대차 노조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야. 현대차 노조는. 왜냐면 국내 시장이 후구 시장이거든. 현대차 노조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차피 국민들은 현대차를 사게 돼 있어. 왜냐면 현대차가 제일 좋아. 현대차가 좋아. 아마 그 미국 형도 아, 현대차 이렇게 좋은데. 사실 현대차가 예전에 현대차가 아니거든. 거의 일본, 어떤 부분 일본 차보다 나, 아니 독일 부분보다도 난 부분도 있어. 편의성이라든지 가격 대비 옵션이나 가성비라든지 국내에서 또 서비스 센터 망이라든지 메인터넌스도 품질은 난 일본 차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국산차를 사는데 나도 국산차를 살 수밖에 없어. 어차피 국산에서 내수에서 빠방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내수에서 받쳐주는 이익을 사실 노조한테 뺏기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게 핵심이 아니야. 사실 해외 쪽이 잘 돼야 되는데 해외 쪽이 잘 되려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가 잘 돼야 되거든. 근데 미국에 우리 미국 가봤잖아. 미국에 딜러 매장 하나 내려면 그거 내려면 얼마나 들겠냐? 돈 엄청 들겠지. 그 재고 깡부하고 그 건물 하나만 봐도 그치 넓은 땅에다가 자동차 딜러 매장이 도심 고속도로 바로 옆에 딱 제일 목 좋은 데 딱 있잖아. 지나가는데. LA 같은 경우도 거기가 뭐 전철역이 있어. 거기가 완전히 역세권이란 말이야. 인터체인지 몇 번 도로에서 딱 빠지는 거기가 역세권이야. 거기에 이제 딜러셋 매장 해야 되는데 제네시스랑 현대차랑 아 이거 너무 길어져. 아 머리는 또 아 이거 할 것만 한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딜러십 때 그래서 어쨌든 제네시스가 폭망이야. 제네시스로 그런 걸 팔아야 되는데 허날 쑥나타고 저 아반떼 팔고 있는 거야 미국 시장에서. 근데 차가 좋아. 팔리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 단기적으로 중국 쪽이 문제고 미국 쪽은 그냥 선방 이번에 저 모델 체인지 쏘나타로 모델 체인지 한다고 주춤은 하긴 한데 뭐 미국 쪽은 뭐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 성장성으로 봤던 그 하이엔드 모델 있잖아. 고급 브랜드가 지금 힘을 못 써. 고급은 안 돼. 지금 안 되고 있어. 제네시스 전문 딜러가 나오고 딱 해야 되는데 차종도 부족하고 안 되지. 그리고 저거 줄이고 있잖아. 인센티브 줄이고 있잖아. 인천 인센티브가 지금 3,800 몇십 불 때야. 예전에 4,000불 넘었거든. 계속 줄고 있어. 이것도 연으로 해서 좀 줄었어. 0.7%인가 줄었단 말이야. 너무 똑똑하지 않아? 어 바보다. 나는 바보여야 되는데. 그 줄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쪽이 걱정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인도야. 인도. 인도나 제3국이 기도하는데 아 근데 가장 큰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자동차 산업 자체의 완전 헤게모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어?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차를 사잖아? 나도 서 있는 게 아마 95%, 97% 막 그럴 거야.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거는 3% 뭐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잠깐 갔다 오고 하잖아. 거의 대부분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발달하면은 딱 앞에 서면은 딱 차가 와가지고 딱 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안 사도 되는 거야. GM이 4 엄청 쏴. GM 4 내가 알기로 5대인가 막. 근데 지금 막 줄이잖아. 공장 폐쇄하고 막. 인천공장 100% 제가 인천공장 100% 없는다고. 한국은 폐쇄 1순위야. 일도 못하시는 분들이 돈은 많이 받고 저 싸움부터 더럽게 잘해요. 칭찬 싸움자는 칭찬 아닌가? 그 폐쇄 1순위란 말이야. 근데 사람 회계모니가 딱 바뀌어봐. 어떻게 되겠어. 자율주행 나오고 그러면 자율주행은 많이 안 남았어. 10년이라고. 10년에서 20년 사이거든? 완벽해지는 게 차량 헤게모니 완전히 바뀌지. 그리고 점점 도심에 살잖아. 뉴욕에서 차 있는 애들 있대. 우리 그때 맨해튼에 있을 때 맨해튼에 차 없는 애들 많아. 거의 메트로로 다 이어져 전철로 다니고 요새 그 뭐야 나도 맨날 스케이트보드 그거 타고 막 다니고 하잖아. 그 스마트 모빌리티로 다니잖아. 전기 자전거 타고 간편하게 그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도심에서는 외곽에서는 아예 또 차가 필요하지. 외곽은 미국의 뭐 외곽은 필수품이지. 근데 일본 같은 데만 해도 봐 많이 바뀔 거란 말이야. 그게 완전히 그냥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럼 뭘 했어야 돼? 현대가 뭘 했어야 돼? 돈 이익잉여금 쌓인 돈 쌓이지. 그러면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지금 캐파 못해도 캐파를 좀 못 쫓아가도 적당히 중국에 들어가고 적당히 팔고 적당히 빠져나올 도망갈 국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도망갈 내가 좋아하는 거지. 도망갈 국리. 오늘 저 일선이요. 막 까야지 오늘. 도망갈 국리 안 하고 그냥 나 중국에다가 뼈를 묶겠어. 뼈 묶겠네 이제. 뼈 묻겠네. 뼈 묻겠네가 나 뼈 묻힌다. 빼도 갖고 못해. 못 나와.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돈 있는 거 현금이 돈이 있잖아. 기업의 경쟁력이야. 현금성 자산 쌓아놓은 거 같다가
기계장치는 어떻게 해야 돼? 막판에 다 스크랩 쳐야 돼. 현대 기계장치를 갖다가 누가 사줘? 자산가치 빵이야 그거. 하려면 빵이야. 그리고 회사 어려워져봐. 무형자산 그동안 현대가 썼던 문화 어마어마하거든. 문화라든지 현대라는 이름이라든지 무형자산도 다 작살나는 거야. 남는 게 아니야. 브랜드 이미지 추락한단 말이야. 볼보가 한번 잘 나갔다가 무너진 다음에 볼보가 완전히 이미지 됐다가 다시 올리는데 돈 엄청 썼거든. 무형자산 다시 올리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그 무형자산이잖아. 그럼 없는 건 땅하고 현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구조 조정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런 거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오히려 자동주행이나 신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냥 전통적인 내연기관에 막 투자하고 말도 안 되는 수소하고 막 한 거 아니야. 아, 암소드립 안 할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예상을 벗어나잖아. 안 된다니까? 지금 을선형이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 뭐 동케형이나 비어만형, 슈라이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빨리 그 동네 바보, 주식방송 동네 방어 바보 걔를 영입해야 돼. 그 냉철. 영입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도 현금으로 들어올 때. 이러다가 순식간에 수요 확 떨어지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줄고 있어요. 내가 말한 그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야. 스마트폰 체제로 바뀌면서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를 이해하고 있을래나? 모를래나? 그냥 달달이 내가 볼 땐 돈 들어오니까 좋다고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이게 산업이 막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거든. 사실 회장님이 뭐 경영을 잘해서 저거 했어? 돈을 잘 물려준 거 아니야. 선대 회장님이 정중 회장님이 잘 물려줬는데 현대중공업은 저 막내한테 가고 큰 저기한테는 아산 물려주고 막 이렇게 나눠준 거 아니야. 근데 의외로 자동차가 알짜였으면서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계속 성장했던 거 아니야. 반도체 같은 게 수출이 잘 되면서 내수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또 자동차 소비를 많이 해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거든. 몽구 형은 사실은 삼성 이건 형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이 SK 형이나 그 형들이 나라가 커지게 한 때문에 내수에서 몽구 형이 돈을 번 거 가지고 수출도 해서 이제 비비고 하는 거거든. 예전에 무슨 현대차를 어딜 비벼.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 잘했어. 아 셀프치냐. 그래서 나는 현대차가 어렵다고 봐.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기업들은 대비하고 있단 말이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야. 벤츠, 폭스바겐 다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구조조정이 쉽잖아. 이거 이대로 침몰이야. 돈 뭐 10조, 20조 금방 까먹는다니까. 30조도. 지금 현금성 자산 얼마나 있나 볼까? 많이 줄었어. 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줄었어. 적자 찍히기 시작하잖아. 조선도 봐. 적자 찍히기 시작해봐. 예전에 2008년도 9년도에 삼중이 유증할 겁니다 딱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기싸다고 딱 되면 어디 삼중이 삼성인데 그랬을 거라니까. 대규모 유증하는 거 봐봐. 이게 장치 산업이 크고 사람이 많이 하면은 이미 이건 내건 내게 아니야. 그거 노조 거야. 안 돼. 사실 살려면 온 국민이 위아더월드 해가지고 미리미리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못 잘라. 한 명도 못 잘라. 근데 수요는 없는데 그럼 어때? 월급 계속 나가면서 회사의 이익금 R&D라든지 이걸 갖다 신사업에 써야 될 걸 갖다가 다 개털리는 거지. 이제 거지 되는 거지. 아 오래 걸릴 거야. 그렇게 걸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망한다는 거는 뭐 회사가 막 엎어지는 게 아니라 막강한 내수 시장 때문에. 그리고 차를 잘 만든다. 차 진짜 좋아요. 예전에 현대가 아니야. 내가 이제 몰아봐도 지인들 이번에 그랜저 신형 3,800만 원 주고 신형 뽑은 차 내가 몰아봤거든. 아 단단하고 그 비어만 형이 와가지고 좀 손봤잖아. 좋아. 펠리세이드도 산타페 프레임을 쏘니까 약간 이제 옆에를 막 안에 까보면은 좀 엉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독일차도 그래. 단가를 주려고 플랫폼화 시키면서 덮어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딴 차도 다 그런단 말이야. 이제는 현대차는 독일차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한 소나타급은 거의 독일차 수준도 돼. 차는 좋아. 나는 또 사면 나는 현대차 살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뭐 국산차 타지만. 싼 거, 저 마티즈 현대차 아닌가? 아, 마티즈 내 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 주로는 하긴 해요. 뭐, 봐가지고. 손 대긴 돼. 단타로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나 무슨 종목 했냐면, SL. SL은 또 현대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는 애거든, SL은. SL 좀 매매했었고. 최근에는 한국단자 매매했었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도 없고, 현대차도 없고. 그리고, 아니, 그냥 내 생각이지. 그 형이 맞을 수도 있어. 현대가 뭐 저거 할 수도 있고 또 싸잖아. 근데 우리만 싼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현대가
예전 이익률이면 엄청나게 싼 거지. 그리고 배당만 했으면 엄청나게 싼 거지. 이익이 많이 쪼그라들었어. 더 쪼그라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어? 봐, 애널들은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 3개월, 6개월만 그러잖아. 근데 오늘자 동아일보 내가 뉴스를 보여줄게, 여보. 반도체 내가 가격 쭉 빠진다 그랬잖아. 그때마다 이제 반등 금방금방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지금 1년 동안 DRAM 가격이 44% 떨어졌어. 근데 여기 봐봐. 그 오늘자 신문인데 구글, 애플 등 가격 더 떨어질 거 재고 소진하면 신규 주문 미뤄.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어? 내가 사실 이런 거 거의 맞히거든. 내가 이런 거는 진짜 잘 맞춰. 현대차에 관련된 것도 이런 거는 진짜 잘 맞춰. 내가 얘기했잖아. 장단기 금리차 얘기하면 믿고 걸으라고 했잖아. 부동산 가계에 비치하면 믿고 걸으라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눈에는 이제 보이잖아. 내가 20년 하고 근데 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이제 주식도 20년 했으면 이제 보라띠나 갈띠는 된단 말이야. 근데 보면 꼭 흰띠들 있잖아. 흰띠들이 이게 세요. 저게 세. 자기가 잘 이해 못하는 거를 자기가 이해한다고 착각하면 그게 패. 근데 격투기는 그럴 수가 없어. 조용하잖아. 근데 자전거만의 가도 있잖아. 잘 타는 분들은 조용해. 쫙 하면서 쫙 잘 타. 못하는 사람이 장비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막. 막 폼은 이게 정석이고 어디서 본 것만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막 생각한단 말이야. 신문에서 봤어. 가계부채 문제라고. 어디서 또 유튜버가 누가 했어.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딱 어디서 봤어. 그럼 그거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실제로 보면 그게 말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은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 속으로는 아예 알겠습니다. 좀 나와줘. 길막 좀 하지 마. 아, 나와줘 좀. 투자만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아, 겉으로는 이렇게, 아, 네, 네, 그래 하거든. 그러면 속으로는, 아, 알겠습니다. 좀 나와주, 가계부채, 아, 알겠습니다. 저 5만 원씩 하는 거야. 현대차는 뭐. 근데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 근데 제가 또 성격이 바뀌면, 그때 또 바뀐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졌다. 이거 어제 안 했으니까 좀 길게 해서. 자, 그럼 오랜만에 뵈서 즐거웠고요. 그럼 들어가세요.